오! 하이브! 캠핑카! 파이팅! 반갑습니다. 아. 여러분들, 오늘 참 주말인데도 우리 참 열심히 했습니다. 각자가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했다고 보고, 이제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오늘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.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. 예.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, 저녁 아닙니다. 오후까지. 두 분을 오늘 만났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. 제가 모르는 부분도 또 캐치가 되었고요. 또 제가 아는 부분도 또 상세히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. 오늘 이야기는 주제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카운티는 롱바디 숏바디가 있습니다. 네. 그 사이에 롱바디는 조금 넓으니까 이게 들어가야 되고 숏바디는 작으니까 안 들어간다고 아닙니다. 다 들어갑니다. 근데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가 이제 좀 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해운대에서 오신 그 이창화 사장님하고 한 2시간을 여러 가지로 도매까지 걸어가며 견적까지. 근데 견적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이게 해보고 만들어보고 서로가 되었을 때 서로가 만들어지는 거지. 그래서 오늘 견적은 안 보내드렸습니다. 그 가정만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가정만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우리 형님 하루 종일 뭐 하셨어요? 하루 종일 안 보였나? 안 보이더만. 나는 오늘 구석에 숨어가지고 안 보이는 부분들 천장에 300개로 쭉 하나로 자르면 21대. 아, 그렇죠. 이건 치수가 다 틀리다 보니까 290짜리도 있고 맥스펜 자리는 라운드 마감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. 아니, 그냥 일자로 가면 좀 편할 텐데. 그러면 모양이 안 나요. 그렇죠. 항상 고객을 생각하셔야 돼요. 맞네. 그래서 오늘 천장 등 마감하고 자투리 공간에 키 큰 장 두 개 짜고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하루가 후딱 가버렸네요. 조 파드님, 제가 이렇게 보면 캠핑카 이제 이 상부장이나 중앙등 이제 다 들어왔어요. 지금은 저희도 일전에는 우리가 등을 캐놓고 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배터리까지 전기 연결이 다 되어가지고 이제는 뭐가 다 됐다는 느낌. 이제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. 이제 완성 단계. 일주일 남았습니다. 일주일 남았는데 네. 지금 시간 몇 시입니까?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. 지금 이제 일 시작할 시간입니다. 지금 보이시죠? 정말 우리는 보람찬 하루를 보냈습니다. 시간이 문제 안 되잖아요. 그리고 저도 뭐 논 거는 한 시간도 없습니다. 왜냐하면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정비 공장 갔다가 돌아올 차 생각하고 오늘 참 문산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없어서 끝냈습니다. 자, 이제 항상 우리 채널을 이용해 주시는 구독자님들한테 마지막 지금까지 열심히 일이 오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예. 우리 그 캠핑카를 제작해 봅시다. 예, 예. 자, 지금까지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. 그럼 제가 다시 할게요. 예? 제가 구독할까요? 자, 제가 구독. 좋아요. 댓글까지 이상 하이브 캠핑카 조희근 김종대 김종보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